내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어. 어쩌면 그런 매뉴얼이 깔려 있으면 네. 여기서도 이렇게, 저기서도 또 이렇게. 그건 좀 맞는 말씀 같아요. 주문이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문 받아서 간 거겠지. 제말 틀려요? 맞을 뭐 거예요? 틀리면 틀리다 따져도 돼요. 무당은 또 틀리다 따지면 또 끝까지 따져서 맞게끔 만드니까. 알았죠? 그래서 그냥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편하게 봅시다. 지금까지 내 직업이 없어. 본인이. 맞죠? 그래서 예. 본인은 내가 봐도 뭘 해서 뭘 하면은 일단은 사람이 선해요. 자체가. 악의가 없고. 예. 근데 악의가 없고 선한 건 좋은데 거기에 도끼가 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중심이 그게 도끼거든. 그 도끼가 없어요.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싫어하고. 그쵸. 예.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난 남한테 피해를 주고 있거든. 그래서 왜? 내가 내 중심 갖고 살지 못하면 내 주변이 다 피해인 거야. 그래요? 부모님한테 좀 죄송하죠. 예. 그러니까 내 주변이 이제 뭐 남한테 피해를 줄수 있는 잘난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나이 들어서 응? 부모님께 좀 죄송하는 것 그래서 이제 와서 지금 내가 내 길을 좀 찾아보겠자고 지금 무당집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좀 답답해가지고 이제 뭐가 답답해요? 이거 사실 여기가 될줄 몰랐는데 그때 신청을 해놨는데 그때 당시에 될줄 모르고 그냥 잊고 있다가 연락이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보시겠냐고. 그래서 아 아, 여기 점을? 예. 그래서 전안될줄 알고 있다가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연락이 다시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신청할 때 이제 몇 개월 꽤 됐죠. 이제 뭐 그냥 마음이 그냥 뭐 나이도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결혼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편의점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그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을 못 하더라도 만약에 결혼이 없다 그러면 뭐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편의점이 지금 사실 그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누나가 운영하는 편의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장은 제가 그런 연락은 안 되는데 도움을 좀 받아서 이 다음에 혹시 내 편의점을 할수 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힘들기도 하고 월급도 작고 그러는데도 그냥 하고 있거든요. 누나 편의점에서? 예. 그럼 만약에 본인이 돈이 없는데 나중에 누가 도와줘서 편의점을 하나 이거 누나가 도와줘? 부모가 도와줘? 부모님이 이제 조금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건 아닌데 이제 당장은 뭐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왜 당장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하는 걸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내가 모습을. 질문을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이 없다. 아까 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돈이 많아서 편의점을 차려주겠어요? 그쵸.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또 누이 편의점이라며. 또 그죠? 그러니까는 제 말이 그래요. 착한 게 사람 잡고 선한 게 사람 잡고 내 중심 없는 게 남한테 피해다. 근데 지금 조민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장가는 갈수 있을까? 아니 그 인물에 무슨 장가 못 가겠어. 여자가 안 딸겠어. 여자가 없겠어. 아니 응? 근데 여자 근데 딸면 뭐할 거고 여자가 있으면 뭐할 거예요. 다 떠나요. 왜? 그냥 쉽게 말하면은 멀쩡한 허당이란 말이야. 그러면 제가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그냥 계속 혼자 살 팔자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아,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요즘에는 되게 외로워요. 아. 외롭고 힘들고, 솔직히 마음이, 좀 요즘에 또 많이 외로워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짠한 좀 살았네. 만날 기회도 없고, 좀 그래가지고 답답해 하더라고요. 내가 항상 뭐가 먼저냐라고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급한 게 먼저냐? 중요한 게 먼저냐? 어떻게 보면은 뭐가 중요할까? 그러면 내 외로움을 달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어. 그죠? 근데 급한 대로 내 외로움을 달래면은 내가 또 급하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소홀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그냥 외로움만 달래자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같이 그냥 뭐지 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 뭐 제가 결혼은 안 했지만 굳이 뭐 솔직하게 뭐어
뭐지? 결혼 안한 여자를 원한, 꼭 그런 여자만 원한 게 아니라, 진짜 요즘에는 그냥 진짜 돌싱이라도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왜 이렇게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왜 그렇게까지 나를 낮추면서, 아니, 그러니까 뭐 돌싱이다, 뭐 그게 꼭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까지 꺼지면서까지도 아, 왜 그렇게 됐어요? 나 한번 제가 지금 사실은 제가 지금 뭐 자신감 있고 뭐 물어봅시다. 자존감이 높고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아, 그건 인정.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죠. 아, 내가 여자라면, 예를 들어서 30대 중후반 여자라고 치면 제가 44이잖아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전 44인데 그렇다고 뭐 능력이 엄청 뭐 좋은 것도 아니지, 직장이 뭐 이렇게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 그래 자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아 보통 여자들은 뭐한 30대 후반 3 중후반 되는 여자들은 사실 나 같은 남자한테는 남자로서 매력을 못 느끼겠다. 그런 생각이 현실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솔직히 하고 싶고, 같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힘이 되면서 좀잘 살고 싶은데 남은 시간을. 왜냐면 시간이 길잖아요. 선생님, 제가 뭐 그렇다고 나이가 지금 50도 아니고 아직 그래도 젊다고 생각은 하는데 남아있는 시간을 또 그냥 제가 혼자 사는 거가 또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혼자 사는 게난 너무 편해. 뭐, 그게 너무 좋아.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제 사정도 있고,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사실 뭐, 좀, 그런 부분이 항상 좀, 예, 잘,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게 뭐, 돈이 많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옆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 있고, 이렇게 알콩달콩 잘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보면, 연애 안 해봤어요? 해봤죠. 많이 예? 해봤는데, 그죠? 예, 많이 해봤는데, 해봤다가 맞는 말이야. 예, 많이 해봤죠. 좋아. 근데,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람 만나 그런 게. 내가 그냥 짧게 얘기해 줄게요. 어떻게 보면 참 철없는 발상이야. 그래요? 예? 이거는, 좋아. 내가 짧게 얘기해 줄게. 봐. 내가, 그래. 철없을 때는 참, 내가 아까 거슴 멀쩡하다 그랬잖아. 뭐든 멀쩡하니까 그 철없는 애들이 따라. 그래. 본인 말대로. 아, 오빠 멋있네. 오빠 잘생겼네. 이러면서. 어릴 때 아유, 좀 많았을 거야. 솔직히 내가 봐도 충분히 그래요. 그런데, 근데 아까 본인의 중간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내가 매력이 없으니까 뭐 30대 뭐 중후반 애들이 나를 좋아하겠냐. 그것도 틀 말은 아니다. 능력이 안 되니까요, 능력이. 능력을 많이 보잖아요, 요새 여자들이. 근데 지금 나는 너무 외롭대잖아. 그럼 그건 뭐 당신이 어쩔 수 외로운 게 아니라, 그래, 그것도 외로운 거지. 그냥 짝이 필요한 거니까 외로운 거야. 짝이 없으니까. 근데 여자는 좋아하는데, 본인도. 솔직히 얘기하면. 여자는 좋아하는데.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나 같은 놈한테 누가 매력을 느낄까라고 한다며. 그러면은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싱싱하고, 겉이 썩은 것도 아니잖아. 겉도 중요해. 아무 능력이고 돈 많은데 내가 다리 하나 없어 봐. 그렇죠. 겉모습도 짝은 있어도, 외모도 중요하죠. 그게 뭐 쉽게 만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외모도 그럼 나도 중요하죠. 가지고 갖고 있는 건 있네, 지금 보니까. 그쵸? 겉이라도 아직 훤칠하잖아. 그러면, 그래, 내 태도나 내 속이 썩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질문이, 여자가, 뭐, 제가 장가나 갈수 있을까? 그 질문은 위패야. 어폐가 있다. 왜? 그래요? 왜 어폐냐? 당신 스스로 더 잘할 거라 생각을 해요. 아, 근데 그냥 궁금한 거 있잖아요. 아니야, 있어. 내가 그냥 궁금하다고 하면은 장가 갈수 있다고 얘기할게요. 내가 보기에는 마음만 먹으면은, 아니, 이렇게. 이게 딱, 이렇게 저는 제가 딱 듣고 싶은 건, 아, 언제쯤 만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내가 언제쯤 좋은 사람을 만날 그게 들어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흔히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참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얘기해 줄게요. 내일도 만날 수 있어. 내일이요? 그런데 봐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오는 거지.
뭐 아무나 만나갖고 또 뭐 연애하다 깨질래요? 그게 아니라 또 본인도 나한테 진심으로 위해주고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가 힘이 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언제쯤 나타날 거냐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그런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쵸. 그,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 그 준비를 하면 내일도 할 수 있다고. 네. 당신은 충분히 그런 준비를 나도 말이 막힌다. 그냥 제 딴에는 지금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차라리 네. 내가 이게 먼저야. 당신은 여자를 못 만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당신 옆에는 좋은 짝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좋은 짝이 와도 내가 못하면 떠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는 본인도 충분히 느끼고 살았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나를 만들 생각을 해야죠. 나한테 질문을 잘못했어. 여자를 못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거든. 참 말이 어폐가 있죠?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쯤에는 여자를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놈이 될까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면 차라리 내가 좀 말을 좀 편하게 아, 생각 안 하고 하겠다. 그거,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 지금 누이 편집에서 일을 한다면서요. 네, 네. 거기서 그냥 끝까지 네. 나 자신이, 아, 나 열심히 사는구나. 아, 나 진짜 지금 뭐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돈을 많이 벌겠으면 그것도 아니잖아. 돈. 그죠? 아, 그러니까. 네. 하지만 내 행동이 네. 내 배어 있는 내 마음과 겉이 그냥 나 되게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라고 하고 살아갈 때쯤 네. 예, 누군가 본인을 볼 거야. 네. 그때 보면은 본인도 또 그런 사람이 돼 있을 거고. 네. 아, 그렇게 하지만 좋죠. 지금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일 거잖아. 네. 어떻게 보면 승진도 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불만은 없어요. 불만은 없고요. 성격은 급하긴 한데요. 그냥 저는 솔직히 불만이라고 하면 그냥 답답한 거죠. 그냥 이게 과연 될까?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 돼. 편의점 제 거를 하고 싶은데 사실 누나처럼 내가 네. 봐도 될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부인한테 했잖아요. 네, 하려고 비빌 언덕이 있으면 네. 비빌 수 있는 것도 내 복이거든. 네. 근데 부모님이 또 지켜보고 있다며. 예, 예. 그거 알잖아. 예. 그러면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척이 아니라. 열심히 해요. 어, 그러니까 예, 알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 거 하고 싶어가지고. 어. 예, 예. 더 열심히 해야지. 예. 내 거 하게 되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 내 걸 하게 되면 내가 진짜 망하지 않고 더 잘 돼야 되니까. 그쵸.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도 생각을 바꿔야지. 예. 내 걸 하고 싶어, 하려고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예. 내 걸 하게 되면 더 잘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지란 마음으로 해봐. 그리고 그 마음을 일하고 있잖아. 당신도 변해. 그럼 당신이 변할 때 있잖아. 당신 기운을 누가 느껴요? 주변은 느끼지. 그럼 주변을 느끼면 어떤 사람이 당신한테 눈에 띌 거야. 그럼 그때 그 사람이 또 좋은 사람이야. 내가 막 조급하고 급하고 여자 막 외로워 이러고 있으면은 좋은 여자가 안 보여요. 그렇죠. 내가 그냥 뭔가 좀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우연히 보이는 거야.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 다 우연히 오지만 진짜 좋은 사람도 우연히 잘 뛰는 거예요. 네. 다가올 수도 있고, 네. 뭔만지 알겠죠? 네. 아, 누나 가게면 어때? 내가, 내 누나 가게니까 내가 사장처럼 열심히 하면 되잖아. 네. 그죠? 네. 근데 어떤 여자가, 어, 너무 열심히 사시는 거야, 저분. 나 사장님인 줄 알고 또 올 수도 있는 거잖아? 네. 직원이면 매력 없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어, 누나 가게야. 아,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아, 누나 가게니까 싫어? 그게 아니야. 네. 당신의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에, 사장님 같은 그 모습이잖아. 네. 사장같이, 직원이 사장같이 이러면 멋있잖아요. 네. 어, 거기에 반해서 오는 거야. 그런 열심히 사는 모습에 반해서 오는 사람이 진짜 당신한테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당신이 뭐 겉이 멀쩡해서 뭐 돈이 좀 있어서 잘생겨서 뭐 잘 놀 것 같아서 뭐 말을 좀 이래 이거는 금방이고 그런 모습에 반해서 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그런 모습에 반해서 오려면 당신이 그런 모습에 살아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 그러면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알았어요? 네. 잘 살 거예요. 혼자 살 팔자는 아니야. 왜? 당신은 혼자 절대 못 살아. 왜 못 사는지 알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세상에 지구상에 반이 여자고 반이 남자라고 칩시다. 네. 인간의 네. 종류에. 이렇게 지금도 저거 하는데 네. 어떻게 혼자 살아? 혼자 못 살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봐도 혼자는 살려도 못 사니까 네. 그 걱정을 하지 말고 예, 내가 내 가게를 할 때 돈도 더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냐 딱 내후년 걸려요. 내후년 딱 찍어줄게. 내후년이면은 아유 그래봐야 46이야 46쯤에 제가 아직 애야. 그러면 제 그 뭐지
그때 와. 가게를 할 수 있는. 내가 보기에는. 그때쯤이요? 네. 아, 2년 있다가 본인 복이 터져.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네. 내가 46세에 복의 기회가 오고, 네. 이제 얘기가 이제 들어오죠? 네. 네. 그 다음에 7에는 네. 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언더 툴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네. 그러면 그 속에는 내 안에도 잘 있을 수 있다. 네. 알았죠? 예. 네. 네. 그 얘기예요. 네.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네. 뭐가 중요한지 먼저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냥 언제쯤 여자가 생기냐고 땡깡 초롬성. 난 진짜 웃음이 난다. 말을 못하겠다, 내가. 네. 알았죠? 내가 한마디만 해줄까? 네. 인물카페. 인물카페 하라고. 알았어요? 네. 지금부터. 네. 빛나요, 빛나. 열심히 살면 더 빛나. 그래요? 알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